오늘 여행은 바로 강원도 막국수 투어입니다. 한겨울에 무슨 막국수 투어냐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막국수 자체가 겨울이 제철인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메밀 자체가 수확이 늦가을에 되고, 그래서 메밀이 가장 맛있는 때가 겨울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국수 같이 시원하게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제철 음식이었습니다. 막국수 맛집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강원도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강원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맛집을 찾으면 항상 막국수 맛집이 나올 정도로 막국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메밀 자체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구황작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척박한 강원도 땅에서 많이 메밀을 재배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국수가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맛집 소개 영상, 뭐 식당 소개 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많은 분들이 돈 받은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 맛집이 아닌데 왜 맛집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같이 이렇게 초보 유튜버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실 만한 맛집들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항상 내 돈, 내 산, 저희가 저희 돈 주고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저희가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리고 저희가 가봤던 것들 중에 좋은 곳들 이렇게 해서 방문하려고 하니까, 그냥 저희 부부가 유명한 곳, 맛있는 곳들 그냥 방문하면서 찍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보시는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막국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춘천 3대 막국수 중 하나인 유포리 막국수입니다. 유포리 막국수는 비빔과 물두 가지 다 즐길 수 있는 막국수고요. 메밀 함량이 높아 메밀 향을 느낄 수 있는 면에 슴슴한 맛의 동치미 육수와 양념장이 조화를 이루는 막국수입니다. 유포리 막국수는 동치미를 조금 넣고 양념장, 식초교자, 설탕 등을 기호에 맞게 넣어 고르게 잘 비벼서 비빔막국수로 먼저 즐기시고, 이후에 동치미 국물을 많이 넣고 물막국수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유포리 막국수의 동치미 육수는 단맛도 신맛도 강하지 않은 슴슴한 맛이었는데요. 이런 슴슴한 맛이 양념장과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매우 만족의 별 4.5개 정도? 오. 그 수육은 비계에 있는 부분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맛있었는데 좀 말라있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감자전은 원래 끝에가 좀 바삭바삭한 게 맛있지만 이거는 그냥 감자 맛을 느낄 수 있는 좀 폭신폭신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결론은 맛있었다. 평하고 그럴 뭐 입맛은 아니고 맞아, 맞아. 웬만하면 다 그냥 맛있어하는 스타일인데 맛있었어. 맛있는 맛집 중에 하나였다. 다음 맛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또 하나의 춘천 3대 막국수 중 하나인 샘밥 막국수입니다. 샘밥 막국수는 기본 막국수는 수입산 메밀을 사용하고 국내산 메밀 100% 막국수를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육수는 사골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섞어서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 국내산 메밀면이 궁금해서 시켜봤는데요. 깨끗하게 도정된 메밀을 사용한 하얀색 면발이 인상 깊었고요. 식감은 메밀 100%답게 툭툭 끊어지지만 적당한 찰기는 있었고, 메밀향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념 맛이 잘 맞지 않았고 육수와 양념의 조화도 조금 아쉬웠지만, 이건 분명히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밀면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메밀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춘천 출신 친구가 진정한 춘천 막국수는 이곳이라고 해서 찾아간 여우고개 막국수입니다. 여우고개 막국수는 깨끗하게 도정된 새하얀 메밀 100% 면을 쓰고 정통 춘천식으로 메밀 싹도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수는 사골육수를 사용하는데 막국수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훌륭한 음식 퀄리티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느 춘천 막국수 집들과 마찬가지로 여우고기 막국수 역시 처음엔 육수를 조금 넣고 비벼서 비빔막국수로 즐기다가 육수를 추가해서 물막국수로 즐기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장님께 사이드 메뉴 추천을 부탁드려서 수수부꾸미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담백한 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춘천 출신 친구가 얘기하기로 춘천 막국수가 제대로 되려면 100% 순메밀에 메밀 싹까지 얹어주는 정통 춘천식 막국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정말로 하얀색 메밀면에 위에 메밀 싹까지 얹어져 있어서 그 맛 자체가 정말 건강한 맛이고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기가 힘든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춘천을 오신다면 그 유명한 맛집들도 좋지만 여우고기 막국수, 정통 막국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실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 막국수집 세 곳의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춘천에서 요즘 핫한 디저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감자빵입니다. 실제 감자와 엄청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비주얼에 로즈 감자로 만든다는 크리미한 식감의 속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샘밤 막국수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곳이니까 주변에 오신다면 한번 들러보실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봉가동에 막국수 왔습니다. 지난번 강릉 영상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강릉 영상, 저희가 강릉 와서 강릉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했던 봉가동의 막국수입니다. 뭐 막국수편 만들면서 기존 가봤던 데를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강원도까지 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 안 먹고 가는 건 좀 그래서 이거는 포함해야겠다 그래서 왔고요. 뭐 이 맛 자체가 저희는 비빔막국수를 좋아하는데 좀 양념 맛이 좀 강하고 명태식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그 뭐 막국수 본연의 맛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최애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다들 개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또 평양냉면만 냉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슴슴한 맛이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입맛에는 여기가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 오시면 한번 꼭 들러보실 만한 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막국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봉가동의 막국수는 앞선 춘천 막국수 집들과 다르게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빔막국수에만 명태식혜가 제공되기도 하고 양념장과 면의 조화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비빔막국수를 추천드립니다. 메밀면은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순 없었으나 모든 집을 통틀어서도 가장 찰기가 있는 면인 걸 봐서 메밀 함량은 좀 낮은 것 같고 메밀향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메밀향이 막국수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희 같은 분들께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메밀전도 함께 시켜 먹었는데요. 양도 많고 쫄깃한 식감에 괜찮았습니다. 많이들 시키시는 수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드리자면 명태식혜가 같이 나와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고기 맛을 잘 잡아줘서 저희는 좋아하는데요. 다만 국내산 고기가 아닌 스웨덴 벨기에산 고기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두감자전 같은 경우는 약간 두껍고 식감이 다소 딱딱했던 기억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저는 이제 메밀 향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그 양념이 이렇게 잘 스며드는 그런 면을 좋아하는데 면이 참 부들부들하고 양념도 잘 스며들어서 비빔막국수로서는 정말 최고의 집이 아닌가. 강릉까지 왔는데 커피 한 잔 안 하고 가는 건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들른 카페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커피 맛집이라기보다는 뷰 맛집인데요. 바로 카페 곳입니다. 카페 곳은 사천진해변과 화평해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인스타그램 사진 포인트로 유명한 천국의 계단에서의 인증샷도 꼭 남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릉을 지나 이제는 동해를 따라 북쪽으로 한 도시씩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치미 막국수 원조라고 불리는 양양의 영광정 메밀국수입니다. 영광정 메밀국수는 춘천 지역 맛집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막국수를 비빔과 물로 모두 즐길 수 있는 막국수입니다. 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적당한 찰기가 있는 면이었고 직접 재분한 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치미 막국수의 원조답게 동치미는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영광정 메밀국수는 동치미 두둑자를 넣고 기호에 맞게 식초, 설탕, 기름, 겨자를 곁들여 드시면 좋다고 하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 감자전을 함께 시켜봤는데요. 만원이라는 가격이 감자전치고는 조금 비싼 듯 했지만 완벽하게 구워졌다 싶을 정도로 겉은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가진 감자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양양 오신다면 한번 꼭 드셔보실 만한 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금 특별한 막국수를 만나볼 수 있는 속초에 있는 남경막국수입니다. 이곳은 물막국수, 비빔막국수도 판매하지만 들깨막국수로 유명한 곳인데요. 다른 양념이나 채소 하나 없이 메밀면과 들깨가루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막국수를 보고 있자면 맛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게 어떤 맛일까 하는 궁금증만 앞서지만 메밀이 가진 구수한 맛에 들깨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고소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극한의 고소함이 아주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면은 순메밀면은 아니지만 사용되는 메밀은 100% 평창 메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어느 것보다 두꺼운 면은 들깨가루와의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이드로는 수육을 시켜봤는데요. 살코기와 비계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비계가 좀 많은 것들이 있어 아쉽긴 했지만 함께 나오는 상추 깻잎 등이 버무려진 야채 무침이 수육과 조화가 상당히 좋아서 수육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물과 비빔막국수가 아닌 새로운 막국수에 도전해보고 싶으시거나 들깨의 고소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남경막국수는 서울, 부산, 강릉에도 지점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막국수 투어에 대미를 장식하게 된 고성의 백촌막국수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유일하게 웨이팅이 걸린 곳일 만큼 인기가 대단한 곳이고 많은 분들의 인생 동치미 막국수집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촌막국수 역시 비빔과 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막국수고요. 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툭툭 끊어지는 식감에 메밀 겉껍질이 좀 들어간 약간 어두운 색의 면입니다. 육수는 동치미인데 인생 동치미 막국수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동치미 맛을 기대했으나 제가 방문했을 때의 동치미는 신맛이 좀 강해서 제 개인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념장 없이 나오는 막국수고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저는 그 조합을 잘 못 찾아서인지 맛있게 먹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맛집일 만큼 분명히 맛있는 집인데 제가 해답을 못 찾은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촌막국수에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편육입니다. 편육보다는 수육이 맞는 말일 것 같은데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수육은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도 환상적이었고 부드럽게 삶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두툼한 두께도 아주 좋았고 함께 먹도록 제공되는 백김치와 명태식혜의 조합은 제가 먹어봤던 수육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주고 싶을 만큼의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막국수에 대한 아쉬움과 인생 수육에 대한 기억 때문에라도 백촌막국수는 꼭 다시 한번은 가봐야 할 것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성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7곳의 막국수 맛집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다고 자신하는 저희 부부지만 이렇게 하나의 음식만을 먹기 위한 여행은 처음이었는데요. 새롭고 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 막국수집은 근처에도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소개해드린 집들은 그냥 저희가 궁금해서 방문했던 곳이고요.
이곳들만이 진정한 맛집이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집들이 각각의 특색이 있고 유명한 집들답게 맛도 있었고 매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행이 더 풍성해졌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평소 방문해보고 싶었던 맛집들을 모두 다녀보는 맛집 투어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수많은 막국수 맛집들을 언젠가 또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